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날씨 좋아져서 우리 다육맘 식물맘들이 창문을 활짝 개방하고 또 다육맘들은 또 거리대 이렇게 걸고 바깥으로 햇살 쐬주러 지금 나가고 있죠. 저도 예년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원래가 조금 이제 3월에 지금 3월 벌써 중순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때 이제 밖으로 나갈 오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이 장미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여기 거리대 저기 끝쪽에서 자라던 아이 지금 올해도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카메라를 들었네요. 겨울에 물을 굉장히 아꼈어요. 지금 약간 힘이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아꼈어요. 애들이 또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베란다에서 제가 얘들을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추위에 약한 고로 물을 많이 안 줬어요. 제가 거의 물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을 안 주고 겨울을 무사히 잘 지나고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질화된 것 중에 좀 수영 이쁜 애를 좀 한두 개 뽑아볼까 하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있던 다육이 발화된 것도 뽑아내고 다 했지만은 저 바깥에 햇빛으로 나가면 얘가 한정없이 크고 번식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좀 한 몇 개쯤 빼도 충분히 여기가 꽉 찰 수 있는 아이라 제가 중간에 있는 아이 한번 뽑아 볼게요. 그제 장미허브 외목대도 제가 분갈이 했고 작년에 키우던 아이 또 영상도 찍었습니다만 이 아이 이제 바깥으로 노지로 나가면서 제가 한번 뽑아보고 그 중에 수영이 좀 괜찮은 아이들 뽑은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얘들이 바깥에 나가면 정말 번식력이 말도 못해요. 여름 되면 이렇게 목질화 될 때까지 키우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죠. 한 여름만 바깥에서 보내면 삽수 여리여리한 삽수도 다 목질화 시켜서 키울 수 있답니다. 이거 하나 뽑았고요. 밖으로 나가면 제가 저기 난간 끝에 매달려 있어서 제가 얘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뽑아서 이렇게 뚝뚝 잘 부러져요. 장미허브는 무조건 햇빛이에요. 이렇게 썰렁하게 솎아내놔도 되면 한여름 지나고 햇빛에서 살다가 나면 꽉 차요. 여기 화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쑥쑥 아낌없이 뽑아냅니다. 이거 여기 겨울에 있느라고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부러졌네요. 아구야. 얘들 솎아준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뜯은 대충 뽑아내고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빈 자리에 흙을 보충해주면 애들도 가득 차거든요. 이 아이는 크게 영양을 안 줘도 제가 재활용으로 조금 상태 좋은 흙들 뽑아 저거 따로 모아놓은 애들 있거든요. 흙이요. 그 흙을 제가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영양이 많아도 얘들 우짜라거든요. 약간 척박하다 싶게 키워도 좋아요. 흙 조금만 채워주고 조금 만져줄게요. 부러진 애들 꽂아주고 그럴게요. 이렇게 부러진 아이들도 꽂아두면 얘들이 다 살아서 씩씩하게 잘 큰답니다. 약간 빈 자리에다가 부러진 아이들 저기 끝에 있으면 특별히 제가 물도 챙겨주지 않고 오는 비 맞고 저 위층 시래기 아래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이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그냥 물 비 오면 빗물 받아 먹고 그렇게 기특하게 잘 견뎌주는 아이랍니다. 이 장미호부가 생명력이 엄청나요. 조금 부러진 아이들 요런 삽수들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다 살아요. 장미호부 막 파는 거 보면 몇천 원씩 파는 거 보면 조금 이런 거 막 나눠주고 싶다니까요. 동생네 정원에서 무한정 작년에도 무한정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사니까요. 그래서 키웠었어요. 그래도 막 이게 막 조금 말라도 아깝지가 않고 막 그래요. 너무 흔하니까. 이렇게 외목대 진짜 이렇게 외목대로 키울 만한 아이들이죠. 얘들이. 이런 애들 꽂아두면 저절로 그냥 풍성하게 커요. 햇빛 속에서 이렇게 잘 부러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잘 클 거예요. 이렇게 잘 부러져요. 겨울에 또 햇빛 속에 있다 보니까 더 부러지고요. 얘들은 이렇게 숨짓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외목대 키워보니까 1년 정도는 그냥 알아서 지네들이 크더라고요. 지금은 얘들이 다 몹시라가 됐기 때문에 숨짓기를 대충 해서 밖으로 내보낼게요. 좀 썰렁하죠? 그래도 나중에 되면 꽉 찬답니다. 비 좁은 베란다 그리지만은 장미 다육이에게 진짜 밀릴 만한 장미호부지만은 얘들이 햇빛이 절실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하나만은 화분 하나에만은 양보하는 그런 거리대 귀한 자리랍니다. 진짜 햇빛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귀하잖아요. 거리대가 귀해요.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알죠? 여기 새순 맨 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좀 더 풍성하게 되겠죠?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기 거리대 끝에 놔놓고 잘 봐주지도 못해요. 끝에 놔놓고 앞쪽으로 또 다육이들 내놓으니까 저기 멀리 있어서 한번 이산가족 상봉할 때나 한 번씩 보죠. 흙 뽑니라고 흙 얼굴을 흙투성이로 만들었네요. 이 아이도 가지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내놓을게요. 이렇게 거리대 끝으로 밀어놨답니다. 나중에 또 봐, 장미호부. 이렇게 불투명한 창문으로 가끔 본답니다. 우리 장미호부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